네, 안녕하세요. 백탄입니다. 네, 오늘은 배 봉지 씌우기 작업을 시작할 거고요. 이렇게 지난번 복숭아 봉지는 한 박스에 만 장인데요. 배는 한 박스에 2천 장이 들어 있습니다. 배는 한 박스에 2천 장이 들어 있고요. 보시면 지난번에 들어 있던 뭐 불량품이 있으면 사진 찍어서 같이 보내줘라 라는 거 하고요. 핀이 여분 핀입니다. 여분. 네, 이게 씌우기 할때 얘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배도 이렇게 한 다발에 100개씩 한 묶음씩 해서 20묶음, 20다발이 들어있고요. 배 봉지는 방향은 상관이 없어요. 핀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배 봉지는 상관이 없고요. 이제 지난번에는 이 작은 쪽에다 봉지를 넣었었고 이번에는 좀큰 쪽에다 봉지를 넣을 거고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꺼내서 쓰는 게 됩니다. 배 봉지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핀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배 봉지를 씌울 때 손을 넣어서 여기를 한번 이렇게 해서 과일을 넣고 봉지를 씌우거든요. 그러면 이따가 봉지 씌우는 거 뒤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봉지 씌우기니까요. 쉬운 작업입니다. 네. 자, 봉지를 씌워볼 건데요. 여기를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꼭지 있는 쪽으로 꼭지에 핀을 묶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다시 찍어야겠네요. 배를 보시면 이 꼭지에 핀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지난번은 복숭아는 가지 위에서 여기서 묶었으면 배는 여기 꼭지 있는 데에서 핀으로 고정해서 이렇게 싸지는 겁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봉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걸 눌러줘요. 버릇이 돼가지고 저는 그냥도 씌워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꼭지에 핀을 고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심히 넣어주시고요. 잎이 안 물리게끔 천천히 보여드릴 텐데 잘 열매 수거 할때 이거 안 좋은 거라고 제가 말했는데 남아 있죠? 네, 이런 건 그냥 안 쌉니다. 따버리고요. 남겨두는 이유가 운이 좋으면 얘가 재배가 될수 있는데 딱 크면은 배가 딱이 모양으로 커요. 상품성이 많이 떨어지겠죠. 배는 이런 모양이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작년처럼 냉해를 입어서 열매가 없을 때는 솔직히 이것도 달아놓고 상품을 만드는데 올해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예쁜 게 많이 있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으로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핀이 이렇게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한번 해서 잘 나온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핀을 이렇게 감싸주면 봉지 씌우기 완성입니다. 이것도 많이 해야죠. 2만 장 이상 아마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지금 신고배는 이렇게 이중 봉지로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종류가 봉지도 다 다양해요. 원하는 색깔을 내기 위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겉에는 인쇄신문 모양의 속에는 이런 노란색 색지가 들어있는 거로 신고배를 봉지 씌우고 있고요.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는 황금배예요. 황금배는 이렇게 하얀색에 노란 속지가 있는 이런 봉지를 쓰고 있습니다. 네, 이게 좀 다르죠? 이게 봉지도
색을 내기 위한 것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봉지는 기호에 맞게 원하는 걸로 골라 쓰시면 되고요. 이제 봉지도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지금 사용하던 봉지를 계속 사용하고 있고요. 간혹 가다 어떤 봉지가 좋다 그러면 한 박스 정도 사서 시험을 해봐요. 그래서 그 나무가 되게 괜찮다 하면은 다음 해부터 바꾸는 거지. 이게 해보지도 않고 이거 좋다 해서 바꿔버리면 이제 제가 원하는 게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일이 많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오늘은 별로 내용이 없어가지고 죄송하네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